4번 중에 가장 초창이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한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셋, 둘, 하나. 그만. 이제 네 분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잔인한 무대네요. 예, 잔인한 무대예요. 자, 소찬이 씨는 2번에 있었습니다. 네, 김경호 씨는 뭐 히든싱에서 우승한 사람처럼 아주 포효를 하셨어요. 제가 방금 순간 찬이야 나와라 했는데 제가 활짝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여하튼 그냥 나머지 분들도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죠. 네, 속이 시원한 거 있잖아요. 네, 뻥 뚫리네요 정말. 네, 진짜. 네, 소찬의 시편 히든싱어가 되게 독특한 게요. 네. 고음은 너무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초반에 캐치하지 못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게 전반전 싸움이에요 노래가. 고음 가면은 이제 뭐 구분 못하는 거죠. 고음에서 찾겠다 네. 그러면 진짜 못 찾고 예. 전반전에 찾아야 이게 찾아지는 싸움이네요 진짜. 아니 소찬희 씨의 자랑은 큰 무기는 이 고음 음역대잖아요. 네. 뭐 다 하네 그죠? 이제 뭐 다 하네. 고음이 다르죠. 제일 쉬웠어요. 네, 고음이 제일 쉬운 분들이 이렇게 많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의 표를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1번 분은 나치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나치. 예. 제가 TV에서 뵌 것 같기도 하고. 뵌 것 같죠? 예. 예. 네, 3라운드 소찬이 스캥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캥, 네. 그래요. 어, 아, 히든싱어 백지영 팬에 네. 나오셨었거든요. 아, 네. 기억나시죠? 아, 네. 네, 기억나죠? 근데 네. 제가 이제 트로트 가수다 보니까 네. 공연장을 많이 가다 보면 네. 제가 티얼스를 한 10년을 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찬희 선배님하고 너무 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비슷해졌나 봐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렇게 10년 동안 티얼스를 막 부르다 보니까 네. 성대가 맛이 가더라고요. 예. 예, 언어 선택도 비슷해지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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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하죠. 아까 본인이 날아갈 것 같다고 했거든요. 예. 그 막 고음 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예. 그래서 멋모르고 막 질렀거든요. 네네. 그러더니 폴립이 생겨가지고 성대 제가, 폴립 네. 선배님이 모 프로그램 같은데 막 나오셔서 저보다 더 언니신데 그 어마무시한 성량으로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티얼스를 한번 시원하게 선배님이랑 불러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 그래서 3라운드 소찬이라고 몇 번을 안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죠? 아니, 이렇게 말을 예.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촉촉하게 예, 보이면서 예.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감정이 저도 같이 네. 쌍티얼스네요. 아니 근데 스케이 얘기 들으면서 네. 사실 저도 지금 네. 성대 폴립이 와가지고 아, 이걸 풀어요, 풀으세요. 아니, 예, 예, 아니 이게 목걸이 때문에 성대 폴립이 와가지고 좀 풀어주세요. 예. 폴립이 예, 예. 아우 잠깐만요. 제 목걸이 풀면 목소리 이뻐질 거예요. 예, 성대가 풀렸네요 지금. 너무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네네네. 지금 모창을 하셨는데 네. 정작 본인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그러면? 예. 저는 트로트 가수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노래인지를 아, 제 노래요? 예. 어 그래도 돼요? 아이 부르세요. 아, 네. 어, 예, 네. 한번 들어보죠. 예. 아, 어, 사실은 소찬희 선배님이 제 신곡을 내주셨어요. 네? 아니요, 제가요. 진짜 저쪽에 가서 티얼스 한번 불러서 기타 네. 녹음하고요. 네. 또 저쪽 가서 또 티얼스 한번 불러서. 아, 아까 행사로 네. 아, 소찬희 선배님의 노래로 행사비를. 네, 이번 받아서. 방송이 나갈 때쯤에. 신곡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예. 아, 네. 노래 제목이 뭐죠 일단? 가시리. 가시리. 네 가시. 네. 불러봐도 소리쳐 불러봐도 그대 볼 수 없단 걸 알아요. 영원할 것 같던 그대와의 사랑. 네 이런 식으로. 아 예. 좋다. 락 트로트야 락 트로트. 네, 아 근데 중간에 진짜 소찬희 씨가 있네요. 락 트로트인데요 락 트로트. 저 지금 들으면서 네. 오, 이러면서 지금 듣고 있는데 네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앞으로 이제 계속 노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이 조금.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좀 제일 걱정스러워요. 그래요. 이 목 상태를 생각하면 그냥 3라운드에서 빨리 떨어져 주는 게. 아 왜냐면 이게 4라운드 곡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잖아요. 뭐예요?
아니 왜냐면 빨리 목을 쉬어야 되는데 난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친구 제가 알기로는 춤도 되게 잘 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름이 생각이 안 났지 얼굴은 아까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애절한 본인의 지금 현재 이 상황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더 애절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애절해요. 네, 아, 네, 아. 머리 부딪혔어 이러고. 예.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스팽 씨. 자, 우리 3번 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제주도 소찬이 주미성입니다. 닮았어. 제주도 소찬이 주미성 씨. 목소리 닮았어요. 제주에서 오신 건가요? 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 거울이 아닙니다. 지금 애 낳고 놀라고 있어요. 제가 히든싱어에 나오기 위해서 제주도 와 서울을 왔다 갔다 비행기로 아이고, 비행기 타고 하면서 네 그렇게 일주일에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다 보니 사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네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저희 사장님께서 네. 특별 휴가까지 내주시면서 아이고 감사해라 네, 마음 편히 갔다 오라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히든싱어에 도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그 옥상에서 추락사고로 어? 그 제가 생사를 넘나드는 뇌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런 뇌수술을 하게 됐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장기간 머리를 이제 그 8살의 나이에 민머리로 이렇게 빡빡 밀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주변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들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쵸, 너무 어린 나이에. 네, 그런 이상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깊어지다 보니까 이런 대인기피증이 오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다니고 그렇죠. 네, 그런 세월이 그런데 제가 수술 후에 상처는 아물었지만 생각보다 그런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래서 20살 무렵에 어떤 활력소를 찾은 계기가 있었어요. 활력소? 네. 네. 제가 노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수 소찬이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소찬이 언니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자신감이 이렇게 막 채워지고 에너지도 네. 채워지고 네. 사람들은 더 호응해주고 그런 반응이 좋아서 거의 20살을 계기로 좀 성격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세상 밖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은인이시라고 은인이나 다름없는 네, 그래서 소찬이 언니는 제가 인생의 절반을 암흑기였을 때 저를 저한테는 빛과 에너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제 안에 있는 그런 자신감과 행복을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으로 소찬이 언니 노래를 더 부르면서 언니의 에너지를 더 느끼고 싶기 때문에 저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이파이브. 네, 좋습니다. 자, 예! 아, 참. 아, 제가 더 고맙네요. 제가 더. 저 되게 행복한 사람이었네요. 모르셨죠? 예. 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앞으로 활동 더 열심히 네. 활발히 하셔야 돼요. 예, 이런 분들이 많기 예. 때문에. 노래할 때는 굉장히 네. 무지막지하게 막 고음을 하시더니 네네. 이 감성들이 다 한들이 있어서 예, 그러신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또 어떤 한을 갖고 계실지 예. 예, 한이 있으실지 아니면 흑만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죄송한데 이름표를 떼기 전에 혹시 예. 굉장히 손맛이 좋으신가요? 한식 명인이 아닐까 하는 예. 그런 자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 소찬이 황인숙입니다. 완도입니다. 완도. 예. 제주도에서 완도예요. 예. 저는 전라남도 완도의 금일도라는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신랑이랑 예. 3년 전에 예. 전복 양식을 하러 귀여를 해서 지금 가장 바쁜 시기예요. 전복이 그 전복이 네. 퇴교해서 전복을 닦아줘야 되는 시기인데 닦아줘야 되는 시기 전복만 30만 개를 닦아야 된대요 지금 이철에. 사실이에요? 예, 1년에 네. 딱 한 번 네. 그 전복 등에 보면은 이렇게 꿀이 굴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전복이 크질 않고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네. 제가 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너희들끼리 밥 잘 해먹고 있어라.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일 하셨다가 내려가신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네. 제가 라이브 가수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었어요. 역시 이러니까 노래를 잘 하시죠. 내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 예. 아, 잠깐만. 우와! 자, 여러분. 소찬이 씨는 1번에 있었습니다. 우와! 예. 아니. 3번분 도대체 정체가 어떻게 아니, 된 거예요? 3번분은 뭐예요? 3번분. 진짜 오늘 뭐, 오늘 진짜 반전의 연속. 예, 아우 진짜 소름 돋죠. 4번 분은 너무 또 생김새도 비슷하세요. 완전 생김새. 아니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동글해요, 동글해요. 동글갱어. 아니 3번 분은 가장 이 중에서 갸녀린 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또 심지어는 남자분이. 그래 그래서 예. 그래서 음색이 조금 얇으셨던 거예요. 아니 남자라는 무장이 없어요. 양세형 씨인 줄 알았어요. 누가 남자랍니까? 아니 여자분이 뭐 살라고 그러니까 실례입니다. 저분이 20대 여자라면 그것도 반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진짜 재미 있는 거야. 아니 정말 20대 여자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농담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자분일 수도 있어요. 예. 아까 몇 번이라고 했죠? 경호 씨. 김경호 씨 아까 경호 씨 몇 번이라고 했죠? 이번 뭐? 2번이라고 그랬거든요. 2번이라고요? 야, 안에서 듣고 있다가요. 예. 나 진짜 뛰어나가는 거 있어요. 네. 2번. 2번이 소찬이다. 네. 어, 아니 이번에 한번 제가 한번 운명을 한번 씻어보고 싶어요. 제가 좀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2라운드쯤이니까 네. 우리 경호 씨가 네. 나를 한번 맞춰주지 않을까? 어. 어우, 나 진짜. 아, 제가 보기에 김경호 형님은 지금 히든싱어 나와서 보청기 CF를 노리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틀리는 것 같아. 맞힐만도 한데 일부러. 정말 너무한다 진짜랍니다. 진짜, 네, 진짜 기대 많이 했어. 근데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이제 진짜 이제 정말 화가 난다. 우리가 화가 나요. 아, 언제까지 틀리실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근데 그 말씀은 맞았죠. 4번이 음색은 비슷하지만 예. 바이브레이션이 조금 아니었다. 예. 그래서 2번이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